자, 이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상을 교환한다라는 뜻이 상을. 상을 서로 간의 상을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이 사주에 필요한 걸로 내가 그 바꿔 쓰면 돼요. 우리 사주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그렇죠?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재관이란 말이에요. 재관. 재관을 추구하는 거지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하고 예를 들어서 비겁하고 이제 이 환상은 어서 이거는 합이나 형충 있죠, 형충. 두 간지 간에 합이나 형충을 하면 상을 교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하고 비겁하고 합이나 상충, 형충을 했을 때는 비겁을 뭐로 봐? 재로 본다 이게 재. 그렇게 상을 서로 교환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상관하고 이 관, 상관하고 관하고 합충이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상관을 뭐로 봐? 관이로 보는 거야, 관. 왜? 내가 요구하는 게, 추구하는 게 관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추구하는 게 관이니까 이 상관도 관이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상을 서로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교환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 그래, 환상할 줄을 알아야 돼. 상을 교환할 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식신 플러스 인성이다. 그러면 이제 서로 상을 교환하는 식신이나 이런 거, 식신은 어떤 지식이다, 지식. 지식이나 어떤 사상이다. 나의 사상. 지식이나 사상도 다 식신이죠?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다 식신이야, 하여튼. 내 몸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 뭐 하여튼 똥오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각서부터, 뭐 하여튼 몸에, 몸에서 터나온 것도 다 식상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식신이 식상이라는 건 하여튼 사람 몸에 튀어나오는 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 다 식신이야. 인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학문도 되지만 이것도 학문도 되지만 또 조직도 되는 거 조직 인성이라는 것은 학문도 되지만 어떤 조직을 의미해 조직. 그러니까 인성고다. 예를 들어서 인성고가 있다. 인성고가 있으면 인성이면서 또 인성의 집합체죠. 그러면 조직이면서 또 뭐야? 어떤 조직이면서 학문이죠. 그럼 학문의 조직이 됐으니까 뭐야? 인성고는 학술의 학문 조직을 무슨 학술의 이런 것 되는 거야. 또 식상 플러스 인성도 마찬가지야. 학문이나 사상의 조직이니까 이것도 뭐야? 학술의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을 교환해가지고 상을 서로 막 이렇게 교환해서 내가 그 사주가 필요한 것으로 그 상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환상을 얘기하는 거, 환상. 그래서 환상이라는 건 상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교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교류가 돼갖고 섞여가지고 함께 쓴다는 얘기야. 교류가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두 개가 섞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어떤 객체나 어떤 물체로서 이렇게 새롭게 나온다. 이런 뜻이 이제 환상이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쪽이 뭐 대체한다, 뭐 이런 것도 다 결국은 또 마찬가지다.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여러분들 사례를 보면 자 김이 일주가 보면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재관을 잘 차지해야 돼.
우리가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관을 찾고 그 다음에는 육친을 찾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질병을 찾고 그런 것들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재관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을사다, 을사. 자, 을은 관이잖아요. 그렇죠? 재관을 찾아, 사주에. 을은 관이야. 관인데 보니까 뭐야? 허투했죠? 관이 허투했으니까 관으로 보는 게 아니죠? 허투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 관이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총명함이나 어떤 명예로 본다, 이 말이야. 재를 봐요, 재. 재가 없어. 그렇죠? 사주에 재가 없으면 뭐를 재로 본다고 그랬어? 식상이 재야. 그럼 여기서 재가 뭐예요? 경금이야, 경금. 이게 재야. 그렇죠? 근데 재가 또 허투했어. 그러면 재가 허투하면 재로 안 보고 뭐로 본다고 그랬어? 식상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구제가 있고 이 중재도 잘하고 뭐 이런 머리가 잘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가 허투하면 식상이로 보는 거야, 식상.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게 재인데 재는 재죠. 식상이 재니까. 재가 없으면 식상이 재니까. 그러면 여기서 축토가 뭐야, 축토가? 이거 식상고죠, 식상고. 식상고인데 식상이 뭐로 변했어? 재로 변했죠. 그러면 식상고가 아니고 이게 뭐로 변한 거야? 아, 재고로 변한 거야. 그러면 재고로 변했다는 얘기는 이제 재라는 뜻이죠. 재야. 그러면 여기서 재하고 이 축하고 합충 관계를 보면 알죠? 자, 우선 사축 합. 그러면 요게 재면 요것도 재야. 그렇죠? 재하고 합한 놈은 재잖아. 그렇죠? 또 재를 생한 놈도 재야. 그럼 얘도 재로 바뀌었어. 재. 또 여기 뭐가 있어? 충미 충. 재고하고 원래 미는 뭐야? 무슨 거야 이게? 관고죠. 관고인데 충미충 해갖고 재고하고 충하니까 관고가 또 뭐로 바뀌었어? 재고로 바뀐 거죠. 재고. 사가 재면 오는 또 뭐예요? 사가 재면 오도 재지. 왜? 화가 뭐를 바뀌었어? 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화가 재로 바뀌었으니까 오도 화니까 재야, 재. 이것도 재.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오미 합했죠. 관고가 뭐로 바뀌었어요? 재고로 바뀌었어. 재고로 바뀌었으니까 재하고 오하고 합하면 또 오도 재다. 이렇게 싹 바꾸다 보니까 사주가 다 뭐로 바뀌었어? 사주 전체가 재로 바뀌었어. 왜냐면 이 기토도 경금이 되니까 토생금 해주지요. 토생금 해줬으니까 재를 생한 놈도 재야.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가 다 뭐로 바뀌었어요? 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다 재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지, 당연히. 그렇죠? 그 환상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거우팔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트럼프 사주에 보면 인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성이나 관성이 왕하면 내가 왕한 것들은 제압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내 편이, 그러니까 세력의 관계없이 내 편이고 남편이고 세력에 관계없이 내가 그거를 제압이 안 돼. 그러면 관이나 인이 또 제압이 안 되면 관인을 뭐로 보냐면 재로 봐요. 그래서 트럼프 사주에는 인성이 왕이야. 인성밖에 없어. 트럼프 사주에 인성밖에 없어. 재가 없어요.
제가 없고 인성밖에 없어.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인성이 뭐로 바뀌었어? 재로 바뀌었으니까 거부지, 거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재가 없는데 식상이, 그러니까 재가 없는데 거부팔자다 이 말이야. 왜? 식상이 재가 되니까. 그래서 기존 명리에서는 사주에 재가 없으면 뭐 무재는 다자 웃다는 것은 뭐 있는 거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 이렇게 명확하게 사주 속에서 어떤 이론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우팔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주도 이렇게 보면 그냥 한마디로 거분에 이렇게 나와야 돼. 왜? 재관을 보는 거야, 재관을. 일단 사주를 탁 보면 재관을부터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육친 관계라든가 뭐 엄마, 아버지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래서 거부라고 그래가지고 육친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런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강사주는 건강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강사주는 건강도 하고 뭐 뭐든지 다 좋다고 그러잖아. 부부관계도 좋고 뭐 취직 잘 되고 뭐 다 그거 엉터리. 그건 엉터리. 요같이 명확하게 그 이걸 찝어야 돼요. 그래서 환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천간뿐만 아니라 지지도 마찬가지다. 합충이나 충형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암기할 때 팔형충으로 외우라고 그랬잖아. 팔형충. 팔형충 외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육충에다가 술미형, 축술형 그래갖고 그 팔형충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은 충과 같다. 이렇게 이게 충. 그런 것들은 이제